와, 깜짝인다, 깜짝인다. 와, 뭐야, 슬라임 같다. 와, 미쳤다. 이거 봐요. 아, 배고프다. 버거 진짜 없네. 기프 원래 맛집이랬는데. 어, 주인님,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어요. 뭐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부동액이에요. 이걸 차에 넣으면 안 온다고요? 안 올죠, 부동액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부동액인데. 고액기 안 배웠어요, 고액기? 이분 빼박 못 가시네. 기차에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끓는 점에서 액체되고 어는 점에서 고체되는 건 모르시나? 어는 점이 매우 낮아서 상온에서는 아무리 추워봤자 안 얼게 했겠죠. 그런가? 아니지 아니지. 제가 얼려면 어떡할래요? 내기 하실래요? 내기? 내기 무슨 내기 하실 건데요? 그건 말고 그런 거 하시죠. 치킨? 오케이, 나 안 그래도 배고팠어. 풀 구성원들 다 쏙. 저는 이거 얼지 않는다. 저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조건 있어요. 조건? 지금 오후 3시인데 네. 오늘 안에 오늘 밤 10시까지 오늘? 가능할 것 같은데. 완전 간단히 열려 오셔야 돼요. 고체로 만들면 돼요. 네, 되잖아. 고체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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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기프 근처 자라인 유튜브. 아, 이게 아니지. 네,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아, 드라이 아이스는 저희도 구입을 하는 거라서. 죄송한데 그거는 위험 물질이라 매장에서 구입은 어려우세요. 따로 구매가 안 돼요. 구매가 안 되니까 그건 참고해 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구할 데가 없는데. 아, 야, 미안하다, 야. 드라이 아이스 잘 만들게 생긴 권한이다. 드라이 아이스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내기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에 한번 넣어보려고요. 회사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CO2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CO2 소화기 이런 걸로? 그럼 소화기 갖고 오면 해줄 거죠? 뭐 가져와 보세요. 아, 소화기 껌이지. 이거 분말 소화기인데? 소화기도 종류가 있어요? 예. 아, 그럼 이것도 분말 소화기인가? 아, 빵했네. 어? 여기 왜 비어있지? 마성소, R2D2, 빈소화기통, R2D2. 잡았다, 여기. 게임 끝났어. 진영님! 네? CO2 소화기! 빨리 만들어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헝겊도 필요한데? 헝겊? 네. NPC세요? 어떤 헝겊이요? 이거 모아줄 그 헝겊. 옷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옷이요? 누구 옷이요? 누구 옷이겠어요? 제 거예요, 제 거! 어렵지 않아요. 안전핀 뽑고 하나일걸 정전 발사. 이거 같은데? 이걸 묶어줘야 돼요. 막아줘야 드라이 아이스가 모일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용쿤님이 드라이 아이스 만들고 제가 드라이 아이스 부동액을 얼리고 정태님은 치킨을 사고. 오케이. 저 근데 CO2 소화기 처음 써봐요. 처음 써봐요. 오케이, 저 안전핀 뽑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전핀 뽑으면 전방 수류탄. 어, 잘하시는데요? 어. 뽑습니다. 우선은 그냥 CO2 어떻게 나가는지만 한번 봐볼까요? 한번 발사합니다. 네. 진짜 눌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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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반드시 가루들 나가죠. 가루들. 여기 있네. 오! 근데 이걸 이제 모아야 치킨장 나왔어. 봤듯이 이게 잔열 팽창되면서 지금 이렇게 다 고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묶어놓고서 쏘면은 요단에 다 모이겠죠. 그걸 뭉쳐서 여기에 넣으면은 치킨이 나오는 마법. 오케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기프 후드티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한테. 예. 근데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여기 제 건데. 창님이 색깔 하나 주시겠죠? 한번 가실까요? 오케이, 갑니다. 3, 2, 1, 발사! 지렸다리. 아, 이게 옥수로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어? 됐다. 이거 보면 드라이아이스는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살짝 눈 만지듯이? 어, 진짜 눈 쓰러져요. 쓰러져요. 아니, 치킨을 눈으로 뜨는 것도 가네요. 아, 더 있잖아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예. 케이크 사면은 드라이아이스잖아요. 그건 막 얼음 같이 딱딱한데 이건 눈 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압축을 한 번 더해야 진짜 완전한 드라이아이스가 되겠죠. 그럼 빻아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는 그런 압축 그게 뭐, 없으니까.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거죠? 이거 고글 쓰고 있으면은 김서 여행 아무도 안 보여. 사실 보니까 크게 쓸모 없을 것 같아요. 전 안경 쓰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한번. 더 많은 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부동에 이만큼 따라놓으시잖아요. 아, 근데 아까 내기할 때 우리가 양은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갑이 오셨네요, 지갑. 지금 끝났습니다. 네, 정태 그거 아시죠? 저희는 양을 내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얼었어요? 이제 여기 넣으면 끝나죠, 이제. 넣으면. 아, 아직 안 했어요? 예. 네. 나 아직 안 했는데 왜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사실상 됐다고 봐야죠, 지금. 치킨가 가자! 깜짝이야. 저 한번 땡겨보실 분. 어, 저요. 치킨이 나와요. 꽉 누르고 있으셨네요. 오케이! 저는 뭐 누르겠어요? 넵치님 아까 전에 언다파였어요, 안 언다파였어요? 언다파. 아니잖아요, 안 언다파잖아요.
이거 원비다. 저희 부동액 테스트는 요만큼만 할 겁니다. 그럼요. 인정? 아니 근데 민성님. 네. 이거 얼리고 양심이 같이 가는 게요? 아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1mg에도 0.01 나노 밀리그램이라도 얼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성님 그 자존심 맡길게요. 민성님 이걸 못 깨겠어요. 그거 아시죠? 여기서 쫄병하고 계속 계시는 거. 원래 장사라는 게 높은 단위부터 부른 다음에 저희가 깎아나가는 거예요. 200ml 얼려주세요. 200ml? 네. 180. 100불로 해줘야죠. 180은 너무 많아. 말렸어. 할거 없습니다. 4달러. 200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손을 떠세요? 오케이, 자, 200 하는 거예요. 200 고. 오케이, 고. 고! 그래서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내기하셨잖아요. 그니까 저보고 이제 직접 눈앞에서 봐라. 아, 그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어떻게 올리실 건데요? 말해보세요. 드라이 아이! 오, 와, 엄청 차갑다. 장난 아니죠? 200ml입니다. 200ml.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각기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으면 돼요. 애를 짜였어. 아, 이거는 진혁훈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녹는 점 막. 이 사람이 정말. 아, 오케이. 생각보다 심플한 실험이군요.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부동액 단독으로 사용시 얻은 점 영하 42도. 영하 42도면 얻는다는 거죠. 승화하는 점 몇 도죠? 그 지식이 어쨌든 얘를 넣으면은 갈퀴님 말씀으로는 얘가 언다. 얼죠. 갑니다. 자, 3, 2, 1. 언니. 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오. 오. 이거 있잖아. 우와, 우와, 여기 있대. 아, 이제 빨리 이거 더 만들어야 돼.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잠깐, 이겼다. 와, 뭐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드라이아이스 얘네들은 이 부동액이 묻질 않네요. 보시면 무슨 그 그거 같아요. 빙하 맞죠? 방사능 물에 오염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 어? 이거 방사능이 있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 뭐야. 소량으로 한번 해보시죠. 헐 진짜 안 묻어. 근데 어쨌든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저 가도 돼요? 진짜 이겼네. 아 걸쭉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료를 만든다고. 아 민성이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묶고 더블로 가시죠. 뭘 묶고 더블로 가요? 죄송한데 곽차명이 묶고 더블로 가서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물 바빠 죽겠는데. 아, 있어봐요.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그 정도. 이번에 많이 됐다. 우와, 안 돼봐. 우와, 진짜 예쁘다. 안개 안 올라가고 잠겨 있어요. 왜 잠겨 있어요? 그니까요. 어우 진짜 얼어요. 얼어요? 어 뭔가 살아들고 있다. 살아들고 약간 지금 떡쳤죠? 어 뭐야 진짜다. 떡쳤어. 민서 이거 하셔도 돼요. 샤베트 되고 있어요. 샤베트. 오 그럼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건강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액배 아니에요? 액배? 슬라임. 와 이 정도면 얼 수 있다. 와 끈적인다. 헐 이거 봐요. 우리가 와 미쳤다. 이거 봐요. 우와 아이템 아니요? 와 뭐야 슬라임 같다. 이 정도? 와 이제 다 됐다. 와 이거 귀엽다.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같다 진짜로. 메론나다. 어? 뭐야 이거 진짜 완전 맛있다. 진짜 메론한데? 지금 저기 다른 분들 식사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 메론나. 먹어서 밥 먹고 와 이거.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0ml일 때는 어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 드라이아이스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겼고요. 저는 오늘 이긴 거예요? 진짜?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하시죠. 치킨 사시고 저는 오늘 치킨을 맛있게 먹고 분자일을 편집하다가 퇴근하겠습니다. 이거 잘 치워주시고요. 진 사람이 다 치워야죠. 진 사람이 치워야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죠. 민성이 고생했어요. 갑니다.